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하시는 자개 아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팁에다가 이제 조금 절차가 복잡해서 팁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필소옷을 베이스로 일단 발라주세요. 저희는 샵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몇 통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고, 요즘에 유튜브 보고 주문 많이 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거를 제공만 하고 다른 데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천천히 배우고 있으신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핸큐어로 살짝 큐어하고요. 오늘은 자개 아트를 할 거라서 자, 여기에다가 자, 일단 그 아트를 하기 전에 밑에다가 색깔을 바르는 것보다는 이제 펄을 좀 깔아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저희 올락 보면은 요 펄 저희가 나눠드렸던 거 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라임색이랑 연두색, 그 다음에 뭐 지금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여기서 브러쉬 2호를 찾아서 자,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마른 브러쉬로 핑크를 이렇게 조금 내려줍니다.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라임색 찍어서 올려주시고,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옆으로 크게 확대하셔서 보시면 잘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 그냥 투명한 상태에서 올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글리터 파우더를 사용해서 살짝살짝 컬러가 다 다르게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 글리터 파우더는 안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너무 고와서 얘네들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 롤업 순수 실버 1번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제 쓸어서 내려주고 조금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웨딩골드 2번 이용해서, 웨딩골드는 이제 조금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살짝살짝 중간에 들어가는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자, 지금 큐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우리 5번 매력 블루, 매력 블루 이용해서 이 아이를, 얘는 색깔이 진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중간중간에 그라데이션 된 느낌으로 살짝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엄청 많이 반짝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옆에서 보면은 요 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 보트 글리터를, 보티 글리터랑 이제 요거 자개, 자개는 다 있으시죠? 이거는 뭐 저희 다이아미 거가 아니고 저는 따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로 자개를 올려줍니다. 자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두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거 같이 서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펄 입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큰 거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입자 자체가 자개 자체가 너무 작게 되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크기가 있는 아이로 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개를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고, 손님들 손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작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색깔이 맞는 애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좀 놓아줍니다.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트를 이용해서 우리 보트 블루 또 중간중간 이제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아무래도 조금 블루성을 띠니까 저는 오늘 블루랑 보라만 써서 사용을 해볼게요. 저희 보랏빛 나는 허니 보트를 아무래도 지금 밑에 있는 그 우리 올럭 글리터 젤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에다가 하셔도 살에 막 흘러내릴 정도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되게 많이 빛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큐어를 합니다. 올럭 글리터가 꽤 빨리 큐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필수굿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걸리는 거 없이 정말 요철이 없어요. 왜냐면 글리터 사이사이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요철이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막 원장님들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왜그 이렇게 자개를 하셨는데 요철 없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젤로 한번 큐어 해주고요. 다 치워도 돼. 자, 그 다음 한번더 큐어 살짝 해주고 필소굿으로 이용해서 한번더 발라주면 거의 완전 오버레이가 다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브러쉬로 이렇게 발랐을 때 거의 다 묻어있는, 묻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큐어. 큐어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더 램프에 넣어주신 다음에, 클렌저 이용해서 한번 닦아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냥 하셔도 돼요. 미경화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 좀 붙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나서 필름을 이용해서 저희 툴 있죠? 콘툴 이용해서
내가 여기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자개 모양처럼 그려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미경화를 없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알코올로 지워줘도 돼요. 손을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조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알코올로 조금 지워볼게요. 이게 이제 필름을 이용해서 스티커처럼 만드는 기법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조금만 지워주면 없어져요. 이렇게 필름이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밑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넓게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 조금씩 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 진한 초록은 또 필름으로 넣어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두개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티커처럼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엄청 세련되고 이쁘게 완성이 되죠.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자, 이렇게 그러면 자기 아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리어 젤 이용해서 덮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게또 들어가요. 자, 우리 그 호일 뒤에다가 이렇게 탑코트 발라가지고 말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떼서 우리 금박같이 이거 핀셋이 안 좋아가지고 젤이 있는 상태에서 금박을 쳐줍니다. 밑에 있는 게 너무 많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금박을 이렇게 조금, 저는 이거를 만들어 놓은 지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두 달이 뭐야? 세 달도 된것 같아. 그냥 말려놓고 저렇게 계속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편해요. 쉽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서 들어가요, 필름이. 지금 필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밑에 있는 올러의 반짝이와 또그 반짝반짝함의 그거 개와 이제 자개와 이제 글리터 그리고 필름 이런 것 모두 다 만나서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두 번만 그냥 레이어드링을 했는데도 이렇게 납작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시고 그다음 큐어 할게요. 그다음에 탑젤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데코레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또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노나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큐어를 하고요. 자, 그 사이에 다른 아트를 할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볼게요. 저희 주얼리 박스인 건 아시죠? 이제 여기에 주얼리가 되게 많아서 우리 실크 얀을 이용해서 이제 초록색 실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초록색을 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큐어는 다 끝났어요. 뭐 광은 이제 잘 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베이직 실 이용해서 저는 조금 둥글게 되게 해볼게요. 여기다 콕 찍어 놓고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붙여요. 지금까지 제가 입으로 물었어요. 입으로 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아이를 여기다가 끼우고. 실 깨듯이 되게 재밌죠? 인스타에 보면 안효재라고 그 에듀케이터 마스터 에듀케이터 분이신데 그분이 한 것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응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이제 또 약간 테크닉적으로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둥글게 해보겠습니다. 주얼리가 무거우니까 주얼리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많이 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팽팽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 해주시면 되겠죠.
사선으로 붙였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스톤 아트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필소붓을 좀 양을 넉넉하게 해서 올려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그거 우리 다이아미 통 좀 주세요. 여기에 올라갈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제 여기가 화려하니까 막 너무 많이 과한 거라면은 좀 안 이쁘겠죠. 그래서 양옆에다가 이제 고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하지만 이 아트에 훨씬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엄청 정말 즉흥적으로 지금 해드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걸 찍을 때 한 번도 막 엄청 고민해서 생각해보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즉흥적으로. 그리고 누가 이제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자가 오거나 하면 이제 해드리고, 이제 그런 편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되게 재미가 있죠. 이렇게 작은 거를 사용하면 더 좋은데 저는 지금 작은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큰 팁에다 했기 때문에 또 큰 걸로 보여드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끊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저는 지금 큰 걸 사용해서 그런데 조금 얇은 거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작은 주얼리 있잖아요. 구멍 있는 거. 그런 거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또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철제 같이 이런 금속 액세서리는 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녹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메워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마무리 탑. 실크 야는 하지 마시고 탑만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닦아내지 않는 탑이니까 이렇게 각쪽을 해주시고, 저는 제 거를 따라 하시기보다는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또 사셔서 써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응용해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개 같은 경우도 저처럼 꼭 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조금만 빼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훨씬 더 깊이감 있는 자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저희 아시죠? 여기 번호 항상 이제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제품 주문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잘 드리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